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문화하고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생각 그리고 살아오면서 상식적인 생각과 다른 깜짝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왜 저런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지? 왜 저런 일들은 이쪽 문화권에서는 무례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생각해 본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신 그리고 살면서 느끼신 것 중에서 또 다른 모습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코를 풉니다. 이게 사실은 유럽 문화 속에서 나온 그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인들 속에서 시작이 된 건 아니고 유럽의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각국 스페인에 인접한 나라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식당 같은 데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냅킨을 들면서 코를 킁 하고 푸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는 아무런 무례하다는 생각이나 아니면 익스큐즈가 없이 그냥 말아서 탁자 위에다 탁 던져놓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물론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는 그런 일을 볼 수 없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위 환경에서 그런 일들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무데서나 코를 킁 하니 풀면은 굉장히 예의에 벗어난 일이죠. 그런데 재채기를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미국에선 재채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많이 들으셨죠? 예. 첫 번째는 코를 아무데서나 푼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연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듣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아들이 이번에 어디 어디에 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을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래서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데 굉장히 나는 프라우드하다.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번에 어떤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목걸이가 이렇게 됐다. 한번 볼래? 라든지. 또 주변에서 차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다 보면 뒷면에다가 나는 이 중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나는 이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육군사관학교를 다닌다. 우리 아이는 아이비리그를 다닌다. 라고 해서 차 뒤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또한 우리 아들은 이번에 이라크 전쟁에 참가를 했고 참전을 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 뒤에다가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라고 붙이고 다니면 뭐라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차 뒤에다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강남의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라고 붙이고 다니면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좋은 소리 안 나오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던 초등학교가 됐건 또 심한 경우는 오늘이 우리 아이 생일입니다 라고 해서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문화죠. 어떠신가요? 많이 보시는 광경 아니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연장자 앞에서 담배를 서슴없이 피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담배 해로움이나 뭐 담배에 대한 유해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전자담배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또 예전처럼 담배 피는 광경을 조금 덜 보는 광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던 아버지 앞에서던 담배를 같이 맞담배를 하죠. 우리 동양권 특히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광경입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맞담배를 핀다. 나보다 상사이고 나보다 연장자인데 주머니에 손을 꼽고 담배를 핀다. 어떠신가요? 쇼핑몰 같은 데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지 않나요? 특이한 현상입니다. 다음입니다. 손가락 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던가요? 손가락 검지를 사용해서 사람을 부르거나 호칭을 하죠. 특히 경찰관들. 길거리에서 다른 차를 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를 때에도 이리 오라고 할 때 이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상대를 부를 때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네, 육두문자에 나올 겁니다. 아무개야 부르거나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한다 그러면 육두문자에 나올 겁니다. 굉장히 우리하고 다른 문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옷입니다. 우리가 사실 미국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경제활동이나 그 사람의 부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마트를 갈 때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고 반바지 차림인데 그 반바지가 10년도 더 된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프장을 가면 셔츠를 입었는데 셔츠가 몇십 년 된 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옷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부의 가치하고 관계없이 남 의식 안 하면서 입고 다니는 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던 해리포로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론이라는 주인공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파티장을 갔을 때 엄마가 그 아이한테 파티복을 보냈는데 대대로 증조 할아버지가 입던 옷을 보내온 영상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여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입던 파티복을 손자가 파티를 나갈 때 입고 간다. 상상이 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10년을 채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 3년 이상을 옷을 안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그 옷의 의미를 부여하고 입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옷이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을 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둔 옷을 입고 참전을 했을 때 그 군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고 성공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옷을 아들이 입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왜? 아버지가 아빠가 입던 옷을 엄마가 입던 옷을 입는 딸이 있나요? 없죠.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인식의 차이죠. 의식의 차이고 무엇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영상들이 미국이 더 좋고 한국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입니다. 과장된 제스처가 많습니다. 얘기를 할 때 손발, 손을 막 움직이면서 웃을 때는 박장대소하면서 과하다는 듯이 행동에 있어서 오버 행동을 많이 합니다. 말도 그렇죠.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도 뭐 awesome, excellent, gorgeous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fantastic, 그쵸? 우리는 참 잘했어. 아유 잘했다. 참 잘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잘했다. 너 굉장히 잘했다. 넌 이 세상에 네가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영어.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좀 허풍기 있는 듯하게 과장되는 어떤 액션과 말을 합니다. 많이 보시죠? 특히 음식점에서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었나요? 다음입니다. 학생들이나 조금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장난기 어린 놀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저렇게 놀리거나 장난기 섞인 말을 하게 되면 저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할 만큼의 학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또 회사를 다니면서 동료들 사이에 가까운 친분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심하다 생각할 만큼의 순간에 장난기 어린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업하려고 하고 나는 그만큼 너하고 가깝다라는 말 속과 의식 속에서의 대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미국에서 좀 더 많이 사시고 고객과의 관계에서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세탁소, 델리샵, 일본 레스토랑 그런 데에서는 오랜 동안 10년 이상 거래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자기 속마음 다 얘기하면서 때때로는 농담도 합니다. 옆에 어떤 남자애가 젊은 애가 서 있으면 너 젊은 애 애인 구했니? 분명히 아닌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여자 젊은 아가씨가 있으면 너 요즘에 바람 피었니? 뭐 이런 식의 농담. 우리나라 사람들 옆에서 젊은 딸을 데리고 있는데 너 바람 피었니? 그러면 육두문자 나올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의 내용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미국 사시면서 한국 문화하고 다른 미국 사람들의 특별한 문화 많이 접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있으신 게 있으시면 아마 댓글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여러분들의 재밌는 관계성에 있는 얘기를 한번 달아주십시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드리는 뉴욕 키다리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